두 번째로 만나볼 베테랑은 또 어떤 녀석일지. 식당 안은 소문 듣고 온 이들로 전성매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매운 건가요? 한 입만 맛봐도 얼얼함에 말을 잊지 못한다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코가 뻥 뚫리는 느낌? 정말 답답한 가슴이 다 뚫리고요. 고속도로도 이렇게 빵빵 뚫렸으면 좋겠어요. 시작으로 탕에 튀김까지 다양하게 즐기는 이 음식 정체. 다들 침착이 가시나요? 코가 뻥, 속이 뻥 뚫린 나라 홍어 드시겠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데 하나 없는 홍어. 특수부위와 잘 삭힌 홍어회를 맛봤다면 매생이와 만나 시원함이 배가 된 홍어 매생이 국도 도전해봐야겠죠. 여기까지도 괜찮다면 당신은 이미 홍어 마니아! 이분들에겐 홍어 애탕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홍어 요리의 결정타! 여기에 홍어의 암모니아 향을 넣은 홍어 튀김까지 단계별로 즐기는 홍어 요리 한상! 아,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네. 자자자, 일단 시작은 가볍게 홍어회로 달려봅시다. 묵은지 위에 돼지고기와 홍어회를 얹은 홍어 삼합. 이건 초보자도 도전해 볼 만하죠. 지국이 맛있다. 지국이 스트레스 받거나 감기 기운이 따르면 엄지가 억지로 나온 느낌인데. 그러면 막혔던 그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코가 뻥 뚫리면서 최고입니다. 감기, 스트레스 타파까지 팍팍 털어내는 홍어. 아이 비법도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후유증 타파 문제없습니다. 인철 감독. 아이고, 어디서 감독님 몸집만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제작진을 반기는 그대 이름은 홍어 홍어 홍어. 오늘 새벽 5시 반에 경매받은 1번치 제일 좋은 홍어입니다. 이게. 오, 싱싱한. 홍어의 참맛을 위해 경매부터 손질 숙성에 이르기까지 사장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다네요. 이야,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뭐예요? 다시마 같기도 하고 무슨 외계 생명체 같기도 한 이건 뭔가요? 보이는데? 정말 귀합니다, 이거. 이거 홍어의 부전이라고 애기집입니까, 이게? 아, 애기집이요? 네. 홍어 다섯 마리를 손질하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귀하디 귀한 홍어알 집. 저도 처음 봐요. 알이 들어있어요. 날 달걀을 먹듯 요 홍어의 알도 양분을 머금은 노른자 위와 함께 먹어줘야 제맛이라는데요. 맛있어요? 이 알집은 말이에요. 바다가 보내준 귀한 거예요. 무슨 맛일까? 제가 이 집을 10년 다녔지만은 홍어 애집? 나 처음 먹어보네. 짭조름 달달하면서 고소함이. 귀한 몸 홍어 알집까지 먹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삭힌 홍어를 만나봐야겠죠. 전통 방식 그대로 항아리에 볕짚과 홍어를 넣어 숙성시킨다는 감독님.